13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가끔가다 어? 이거 프랑스어와 진짜 비슷한데?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강, 센강, 프랑스, 한국 대학을 비교했잖아요. 오늘은 K-Fashion, P-Fashion, 그리고 세종대로와 샹젤리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아마도. 자, 난리법석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고! 진짜 신기하게도 프랑스를 다녀온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이 다 명실상부한 패셔니스타라 그러고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잘 입는다 그럽니다. 서로 좋게 봤나봐요.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진짜 옷을 잘 입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파리 20년 살고 서울 10년 넘게 살아온 제가 패션의 어떤 차이를 발견했을까요? 프랑스 패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빵모자 쓰고 빨강 스카프를 메고 있는 프랑스 사나이가 떠오르죠? 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거 생각했잖아요. 바게트를 들고 있고. 그쵸? 뭐 이런 스타일은 파리에 있긴 있어요. 파리 바게트에. 그렇다면 한국인이 떠오르면 하얀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가슴 쓴 양반이 연상되겠네요. 이리 오너라. 한국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백의 민족이잖아요. 흰옷이 얼마나 맵시 입고 멋있는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죠. 사실 흰옷을 안 입게 된 사연은 좀 슬픕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섬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흰옷을 못 입게 하고 괴롭혔죠. 나쁜 새끼.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흰옷을 좋아했을까요? 일단 바탕색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건물에도 궁궐이나 절회에는 색칠하지 않습니다. 한옥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골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옷에 굳이 염색할 필요가 없죠. 저는 짬뽕이나 김치찌개를 먹을 때 흰옷에 염색하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2022년 한국의 패션이 어떨까요? 저는 패션에 대해 특별하게 일가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인들이 옷을 맵시 있게 입는 것 같아요. 신경 엄청 많이 쓰는 게 티가 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 한류 덕분에 패션 트렌드 세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K-POP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 칼모처럼 디테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춤도 그렇지만 패션도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옷매무새 신경 엄청 쓰면서도 아닌 척을 하죠? 어? 아 이거? 아니 나 그냥 아무 옷이나 걸쳐 입었는데? No. 막 이러면서 다 알아. 거울 앞에서 30분 있으면서 옷을 4번이나 갈아입고. 그래서 꾸안꾸라는 말이 탄생했겠죠? 프랑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근데 흥미롭고 이율배반적인 점은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명품을 한국인들이 즐겨 입는다는 거죠. 프랑스는 생산하는 거지 잘 입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 프랑스 친구 중에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보통 명품이 아니라 홈플러스나 이마트 쇼핑백 같은 거 들고 다니죠? 아 왜요?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데. 아! 쇼핑백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려고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니 왜 다들 배스킨라빈스 봉투를 들고 다니죠? 우리 동네만 그런가요? 아닌데? 많이 봤는데 여기저기? 여러분도 목격하셨죠? 아니 분명히 봉투 안에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없는데 왜 들고 다니죠? 나만 모르는 패션인가? 아무튼 프랑스에서 유복한 사람들은 명품 옷보다 예술품이나 여행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프랑스와의 차이점을 꼽자면 일단 한국은 유행에 민감하면 프랑스는 유행을 피하는 게 유행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스타일이 좀 핫하다 하는 순간 프랑스인들이 거부하고 안 입으려고 해요. 나는 특출 났다, 나는 개성 있다, 뭐 이런 걸 표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개성들이 존재하겠지만 프랑스인들이 주로 간단하게 입는 것 같아요. 특히 파리지앙들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알려면 에밀이 파리에 가다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미쳤어? 미쳤구나. 에밀리가 입는 스타일은 파리살이 20년 넘게 하면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에밀리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외란되지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파리지앙은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지 무슨 크리스마스트리 정식 가는 것처럼 입진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에 살려면 불어 좀 배워. 어? Bonjour,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나 불란서 좀 이렇지? 이게 뭐야? 아! 공항 패션 언급 안 할 수가 없지. 와 이게 진짜 한국의 특징이 아닌가요? 몇 년 전에 제가 가족을 보러 프랑스 갔었는데 인천공항에 사진 찍혔더라고요. 아 물론 기자들이 저를 찍으려고 인천공항 가진 않았죠. 그날 같은 비행기에 유명한 아이돌이 타서 저도 언급결에 찍힌 거였는데 기사가 뜨더라고요.
와씨 놀래라. 아니 저는 공항 갈 때 당연히 편하게 입고 가니까 남루하게 입고 간 거였지 공항 패션 존재 자체를 몰랐죠. 공항 패션 행사에 제 친구 줄리안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줄리안? 당시에는 난 패션 테러리스트이긴 했지만 보니까 연예인들이 공항 갈 때 멋진 옷을 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나중에 탑승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 치우더라고요. 대박이다. 나의 진짜 공항 패션은 이거지. 역시 백위 민족답게. 오 샹젤리제 파라파라밤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그 다음 가사가 뭔지 까먹었네요. 뭐였더라? 프랑스 파리에 여행해보신 분이라면 샹젤리제 무조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샹젤리제에 있는 라주레에 가면 한국인이 너무 많아요. 무슨 홍대인 줄 알았어요. 손님들이 다 한국인이고 심지어 프랑스인 직원들도 한국말을 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샹젤리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죠. 콩코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쭉 뻗어있는 길을 샹젤리제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스만식 엄청 예쁜 건물들이 오밀조밀 붙어있고 명품 상점들이 준비합니다. 한 번만 다녀와도 바로 파산 신청각이에요. 저는 샹젤리제에 갈 때 쇼핑을 하긴 하지만 주로 마트에 가서 생수 한 병, 빵집 가서 바게트 하나,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아니 커피도 못 마시겠더라? 아니 무슨 에스프레소가 12,000원이에요. 너무 세 n'importe quoi sérieux.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불호가 나왔네요. 100년 만에 역시 제 유전자에 혁명 정신이 탑재돼 있어. 서울에서도 샹젤리제 거리를 방불케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서울 광장부터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세종대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구경하러 간 게 바로 세종대로예요. 저한테 좀 특별한 곳이죠. 집 근처라서 거의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얼핏 보면 샹젤리제와 비슷한데 자세하게 보면 다른 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세종대로에는 상점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수두룩하고 예쁜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 세종대로에는 왜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 냄새가 없다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서는 그 주위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재미없거든요. 세종대로에 오시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8층에 올라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옥상에서 보는 경치가 끝내주거든요. 세종대로 끝에 경복궁이 있으며 샹젤리제 끝에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파리 개선문을 본떠 만든 한국의 독립문 는 대로가 끝나는 지점이 아닌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1897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일본이 아닌 청나라의 체봉 체제에서 독립한 곳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세종대로에서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파리에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샹젤리제입니다. 샹젤리제는 혁명을 상징하죠. 불만이 있을 때 한국인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는데요. 샹젤리제가 시작되는 콩코드 광장에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참수당했죠. 와 프랑스인들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저도 프랑스인이긴 하지만 세종대로랑 샹젤리제는 각종 시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사람들은 샹젤리제로 뛰쳐나와서 환호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세종대로로 몰려나와서 다같이 기뻐했죠. 올해도 월드컵 하니까 이 두 장소가 기쁨의 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프랑스 파이팅! 자 오늘은 K-패션 그리고 세종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중구난방 떠들었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른 김에 구독하는 게 어떻습니까? 구독해주신다면 30만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국 문화의 특징, 특성을 관찰하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와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찾거나 잠을 자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를 다른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의 형태도 다르고 먹는 밥도 다르며 입는 옷도 다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같은 나라, 같은 사회 속에서도 개개인의 성향과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죠. 우리가 다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 질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길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차원에서 재미있는 문화적 요소 를 추려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약 10분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도
덥다. 봄이 없어요. 봄이 없어. 상급 찍고 싶다. 나 소양 오랑캐 전문가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바라데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바다따라 바나따나 따따따따나